최근 인천시는 성인이 될 때 1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출산 대책을 내놨다. 나는 이런 거 줄 돈 없어요. 돈 때문에 애 안 낳는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대폭 떨어지는 거는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나이 차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하는 게 당연히야.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게,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게 사회 풍조가 일반화돼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조사 보니까 결혼보다 동거를 더 선호한다. 공부를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다. 그런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회 풍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값 문제하고 자녀 교육 문제, 보육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느냐, 그게 두 번째군요. 세 번째 문제, 여성 경력 단절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줘요. 그 세 가지를 제대로 국가가 관리를 해주게 되면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돈 1억 원씩 준다? 이거 가지고 출산율 안 올라갑니다. 검사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정기화 같는 의미 이야기하는데, 나는 검사 11년 때 못했어요. 이 두 분은 평생을 검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걸 역사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었으면 평생 검사하려고 했는데, 슬럿도 무신 사건 하면서 고검장들 너희 두들겨 잡는 바람에 나가달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치만 들어온 것 뿐입니다. 나는 이분들하고는 좀 틀리죠. 21대 총선 앞두고 대구 지역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하고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하고, 아니 국회의원 같은 사람 좀 공천해서 뽑아주세요. 내가 보니까 재상 형성 경위도 불명한 사람, 대구시 망쳐놓은 사람, 국회의원을 하는지 국회의원 놀이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있으니 대구시가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갈등이 있어요. 그 첫째가 남북 갈등입니다. 남북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두 번째가 동서 갈등입니다. 남북 갈등 못지않게 영원한 갈등이 심각해요. 그 갈등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달빛 철도가 해낼 수도 있다. 영원한 갈등으로 빚어지는 그 국민적 에너지를 해소를 한다면 그 빚기의 비용은 몇 푼의 경제적 가치, 그게 비견할 바가 아니다. 세 번째가 보수진보 갈등. 그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 어디 가더라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2030년 신청사 완공까지 시기가 빠르던데, 신청사 지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재원이 있어야죠. 빚 내서 어떻게 신청사를 짓습니까? 대구 시민들의 75% 이상이 빚 내서는 절대 청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하려고 하니까 기존 시유지나 공안지 지금 제대로 쓰지도 않는 그 땅은 팔아야죠. 그 땅을 팔지 않고 어떻게 청사를 지어라 말이에요. 5천억에 달하는 거. 대구 신청사 짓는 거는 정부 지원이 단돈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빚내서 지을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공안지나 휴지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지. 내가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금호광문 팔아서 신청사 지으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공항이 되면 대구 경북으로 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거대 경제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공간이 있는, 그렇게 해서 국가 교육발전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발전이 달빛 철도도 그리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한시간 걸리는 게 철도 경기도생, 호남에서 500만 여객들 인천으로 오겠습니까? 대구 와도 되는데 한시간 만에 본인으로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대구로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대구로 중남부에 거대 물류 침판지가를 설치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되겠죠. 짐바브웨는 내가 2009년도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짐바브웨를 영국 사람들이 헤븐랜드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복된 나라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오랜 무가베의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서 짐바브웨도 정말 평화와 번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미얀마 내가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고, 한국과 직항로를 개설을 하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국내 정황도 복잡하실 텐데 미얀마로 돌아가시거든 미얀마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범하의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보고 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어울리지 않느냐, 온갖 소문이 다 도는 걸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단다, 밖에 나오면 싫어한단다, 대인 공포증이 있단다. 근데 왜 시장이 안 나오는 거죠? 시장이 너무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같이 놀아버리고 어떤 업무 집행을 하더라도 그건 의심을 했어. 이거는 검사 일에 40년 동안 내가 엄청 정신은 그러셨다는 거죠. 정신을 치면 들어가서 낚시하고 놀아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40년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시청을 오시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밖으로 안 나와도 대구시 저렇게 샅샅이 다 보호받고 잘못되면 정리하고 있다. 그거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최근에 모 후보자한테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나오면 그 데이터만 신뢰하고 보도하고 방송하고 하지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주부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기관에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후보한테 사전에 검품을 받았다. 그럼 A라는 후보가 지지하는 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에 찍으면 1,000명을 조사하는데 500명과 집어넣어버리면 A라는 후보는 50% 이상이 나옵니다. 2011년도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서울의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3억만 주면 10% 이상 올려주겠다고 그런 제의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여론조사라. 여론조사 있지. 그렇게 되면 민의가 왜곡된다.